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요. 어느 종교에서도 삶의 허무함, 존재 목적, 사후 세계 등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 종교의 신들은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쟁과 질병, 국가 간의 분쟁을 왜 방관하는 걸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일까? 신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종교의 회의적이었던 탓에 입도를 결정하기까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막연한 힘, 에너지, 그 무언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는데요. 그것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반드시 하나인 신, 절대자이며 모든 종교의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존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만난 분을 통해 상주님 진리를 알게 됐는데요. 귀육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체력이 약한 데다 종종 가위 놀림을 당해서 괴로워요. 그럼 태울주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을 듣고 주문지를 건네준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 강남 도장에서 신앙하는 이 부포감이었습니다. 부포감님은 얼마 뒤 문장주도 알려주셨는데요. 이후 월간 개벽, 한민족과 증산도, 개벽 실제 상황 등 진리서적도 꾸준히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별 관심이 없었던 탓에 책꽂이에 잘 모셔만 두었는데요. 저렇게 종교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꾸준한 정성을 들이는 거 보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한 번은 읽어봐야겠다. 어느 날 문득 아담한 크기의 한민족과 증산도 책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1년 이야기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다른 책도 읽게 되면서 어색하긴 했지만 거부감 없이 도장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포정님과 상담을 마치고 팔관법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상제님 진리가 낯설기도 했지만 명쾌하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감탄스럽기까지 했는데요. 상제님이 천지의 주제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도장 외부에서 진행되는 도전 특강에서는 도전 속 문자들이 살아 움직이는가 하면 100여 년 전과 현재의 시공간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짜릿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도를 결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껏 막연하고 모호하게만 들렸던 선천의 철학과 종교에서 말하는 진화를 찾는 길. 그 구체적 의미와 실질적 방법을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요. 천지 무 일월 공각이요. 일월 무진 허영이니라. 천지는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이때에 태어났기에 가야만 하는 길, 이제 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저를 참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한없는 정성을 쏟으셨을 조상설렘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하루하루 더 깊어지는 성경신의 마음으로 상제님, 태모님, 조상님들께 보은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